로데웨이 판결 50주년을 기념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의학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에서 아이젠이 아이젠을 겨냥해 일으킨 총격사건으로 뉴욕에서 열린 설 프레이드가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습니다. 뉴욕주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6억 7,200만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 가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난방비 연체료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올 겨울 뉴욕시에서는 눈 감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무려 319일째 한 번도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쉘터가 열악한 관리 속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현재 시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두 번째 합법 마리화나 판매 소가 네일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오픈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로 v 웨이 판결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은 이후 전국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의학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사의 기자가 전합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낙태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여성들에게 낙태의 권리를 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낙태권 보장을 위한 연방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로 대 웨이드 50주년 판결을 기념하는 대신 대법원이 지난해 미국인의 권리를 박탈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며 의회가 낙태권 입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낙태 금지는 위험하고 극단적인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플로리다에서 열린 로 대 웨이드 판결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고 낙태약 문제를 포함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는 지난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 중절 권리를 소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로 보고 인정한 판례이며 1992년 임신 중절 권리는 소정헌법 14조 보호를 받는 자유로 인식됐습니다.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보수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임신 15주 이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심리에서 낙태 금리 유지를 결정해 반세기 동안 유지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72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약 28주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 중단 결정을 보장해왔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50주년을 맞아 위스콘신주, 매디슨과 워싱턴 DC 등 미 전역에서는 낙태 권리 보호를 위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에서 70대 아시안 노인이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아시안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에서도 공포와 두려움이 번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개최된 음력설 프레이드는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일 오후 10시 20분쯤 아시아계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몬터레이 파크의 한 댄스 교습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72세 아시아계 노인의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으며 용의자 휴 켄트레는 사건 장소에서 차로 40분 떨어진 토런스의 한 쇼핑몰 야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중국계 고객이 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댄스 교습소가 용의자의 범행 현장이었습니다. 이에 LA주 전역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10명의 사망자를 낸 몬터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모든 공군 건물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습니다. 아시안 노인이 아시안을 대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면서 미 전역에서 아시안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주 역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22일 진행된 음력 설 퍼레이드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안전하게 치러졌지만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 수백 명의 뉴욕시경이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음력 설 행사에 참석한 에릭 아담스 시장 역시 아시안의 대명절인 설 행사 기간 중 LA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끔찍하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이어지는 폭력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이 시점에 발생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총기 난사 사건으로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역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불안감을 느껴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아시안 역사 및 문화, 전통을 국립학교에서도 가르치도록 교과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새해가 연초부터 아시안 대상 총기 난사 사건 발생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저소득층 가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난방비 연체료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주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6억 7,200만 달러를 투입해 혜택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뉴욕주는 총 6억 7,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2022년 5월 1일까지 유틸리티 비용이 연체된 47만 8천 개의 저소득 가구와 5만 6천 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체 비용을 탕감하는 계획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민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까지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HEAP에 등록했거나 인터넷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라이프라인에 등록한 경우 혹은 SNAP나 SSI 등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일회성 크레딧을 제공해 연체된 유틸리티 비용을 차감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혜 자격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유틸리티 고지서에서 연체 비용이 탕감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순 기준 공과금 체납액은 23억 달러가 넘고 이 중 17억 달러는 기업이나 상업용 시설을 제외한 일반 가구들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주정부는 지난해 여름 5억 6,700만 달러를 투입해 1차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캐시 오컬 주정부는 이외에도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2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공과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총 80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주민들을 돕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저소득층 주민들이 공과금 지불 금액이 소득의 6%를 넘지 않도록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경제성 보장 파일럿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전상윤입니다. 뉴요커들의 겨울 필수품 중 하나는 스노우부츠입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됐지만 뉴욕시에서 눈을 보기 힘든 역대급 눈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에서는 방수와 방한 기능을 갖춘 부츠가 없으면 일상생활에서도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시 거리에서 길가로 밀어놓은 눈더미를 밟지 않고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겨울 동안 일반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걷기 힘든 때가 많은 뉴욕시이지만 이번 겨울에는 뉴요커들이 스노우부츠를 꺼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겨울 빗방울이 잠시 눈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녹아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뉴욕포스트와 NBC 뉴욕 등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마지막으로 관측 가능한 눈이 내린 날은 지난해 3월 9일이며 이후 현재까지 무려 319일째 뉴욕시 5개 자치구에서 한 번도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웨더채널은 25일 뉴욕시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지만 예상 기온이 온종일 영상이어서 관측 가능한 눈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오는 25일까지 눈이 오지 않는다면 1972년에서 1973년 세워진 역대 최장 눈 가뭄 기록을 경신한다고 팍스 웨더는 전했습니다. 또 오는 29일까지도 눈 가뭄이 지속될 경우 뉴욕시에서 역대 가장 늦은 첫눈 기록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시에서 가장 늦은 첫눈은 1973년 1월 29일이었습니다. 눈이 사라진 것은 유달리 따뜻한 겨울로 인해 눈 대신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NBC 뉴욕은 기후 변화와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해면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인 라니냐를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눈이 덜 내리는 데다 라니냐가 미 동부 해안에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노숙자 셸터가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보호소 치안 및 서비스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에 떠밀려 차라리 노숙을 선택하려는 여성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 전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하루 수백 명씩 몰려드는 남부 출신 망명 신청자들로 인해 뉴욕시 쉘터는 더 이상 수용할 공간도 능력도 없다고 선포하고 나선 가운데 수많은 여성들이 보호소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뉴욕 현지 시민들 가운데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소 시스템을 배정받은 여성들은 보호소 내 수용 인원은 포화 상태인데 반해 관리하고 감독할 직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보호시설 내 음주는 물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보호받기 위해 들어갔던 여성들이 스스로 보호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최근 브롱스에 위치한 보호쉘터에 배정받은 한 여성은 보호소 내 여기저기서 오물 냄새는 물론 술에 취한 사람과 자신을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며 차라리 차를 렌트해 길거리에 주차하고 차에서 자는 편을 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뉴욕시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노숙자연합은 현재 보호소 침대 부족 문제 등 열악한 시설과 관련해 6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받은 상태라며 이로 인해 약 30명의 여성이 보호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신고하지 않은 여성들까지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시스템 실패로 보호소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노숙자 쉘터가 망명 신청자들의 거주지로 변모되면서 갈 곳 잃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 뉴욕의 두 번째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가 맨해튼 그린치 빌리지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뉴욕주 재정에 큰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일부 뉴욕 시민들은 도시 전체가 마리화나 냄새로 가득 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최초의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소 하우싱웍스가 지난달 말 맨해튼에 문을 연 가운데 다음 주 뉴욕의 두 번째 합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내일 그리니치 빌리지에 들어섭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허가를 받은 마리화나 판매점 스맥드 LLC가 24일 오전 10시 맨해튼 그리니치 빌리지 144 블리커 스트리트에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판매점의 주인은 과거 대마초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로 이들에게 대마초 판매점 면허를 먼저 발급해준 것은 대마 관련 범죄자들을 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문을 연 하우징웍스는 맨해튼 브로드웨이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오픈할 두 번째 합법 대마초 판매소를 운영할 로랜드 커너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판매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뉴욕주 및 브롱스의 자금을 지원받아 판매소를 오픈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커너는 자신이 두 번째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점을 운영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일이며 꿈만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이 기쁨을 혹독한 마약법으로 인해 범죄자 취급당했던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합법적인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 판매 면허를 총 175개를 발급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11월 1차적으로 민간업체 28곳에 비영리단체 8곳에 등 모두 36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약 900명의 신청 대기자가 추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주 정부는 마리화나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민들이 우선 면허 발급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매장이 뉴욕시에만 1,400곳이 넘는다는 지적과 함께 미성년자들마저 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뉴욕시 전체가 마리화나 냄새로 가득 차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 마리화나 판매 관련 벌금은 $50에 그쳐 강력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설날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재추진됩니다.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은 아시안 최대 명절인 설날을 연방 공휴일로 제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법안과 결의안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다면 설날은 미국의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가주의 경우 이미 설날이 주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맹 의원은 미국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 함께 축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음식물,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시 플라스틱 재질의 포크나 스푼 등 플라스틱 식기와 용기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할 시에는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지 제품은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소스 용기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입니다. 단속 대상은 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각종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입니다. 첫 위반 시 $50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150, 세 번 이상 상습 위반 시에는 각 $25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1월 22일을 뉴저지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는 내용의 이 법안은 또 다른 주하원 소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송부돼 표결에 붙여질 계획입니다. 제정안에는 김치에 대한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뉴저지는 한인 인구가 10만 명이 넘고 미국에서 한국 문화의 중심지인 만큼 김치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 주 농산물 및 식품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로이 프리드만 의원 등을 초대해 김치의 시식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 지역발전위원회는 21세 미만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법안은 뉴저지에서 21세 미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21세 이상 운전자의 감독하에 최소 50시간 도로주행 연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수 시간 중 10시간은 야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법안에 따르면 연수 면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로주행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케이비티비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